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제5차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혼자 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 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30만 8,300원이 기준이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혼자 버는 4인 가구 기준 34만 2,000원이 기준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런 기준에 다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즉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나 또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에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선보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 놀자 테크놀로지 렌트 버스 리조트 캠핑 야 놀자 테크놀로지 호텔 펜션 디저트 카페 야 놀자 테크놀로지 레저트 스파 푸드 와인 야 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 놀자 테크놀로지 야 놀자 테크놀로지 온 가족 무종 고민엔 티아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아실 원스 할라벌로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벌요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노후 김치 냉장고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유재용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경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8%로 정해졌습니다. 소득 만원 차이를 못 받는 사람 어떻게 하냐. 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고가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 하소연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여러 불만들 나오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소득 하위 88% 1인당 25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번 결정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건보료였잖아요. 건강보험료인데 이 건보료 산정 기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직장 가입자 소득은 뚜렷한데 뭐 재산은 감안하지 않았고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삼는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요. 네.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뭐 88%로 한다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위 12% 정도는 그러니까는 좀 참아달라는 거 아닙니까요? 양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88% 안에요.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소위 5급 이하라든가. 네. 그 다음에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분들, 제가 이 예를 들자면은,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월급이 항상 오릅니다. 그쵸.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요. 네. 예?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안 잃었고요. 소득도 올랐던 분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왜 줘야 되는 거죠? 이 기준대로라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소득이 88% 밑에 있다는 이유 한 가지 가지고 받는 게. 네.
그러면 소득이 그러니까 88점 밑이 받아야 될 하나의 그 이 낮은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네. 코로나 재난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 계속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뭐 부자들은 좀 참아달라고 했는데 그럼 재산 많고 네. 그분들은 이번에 코로나로 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네. 피해 본 분들은 빼고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빼고 네. 지금 매년 코로나 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조금 그러니까 네. 피해 하나도 안 본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주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 88%까지만 주겠다는 이런 논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재난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치고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협력하신 분들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은 네. 수치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처음에 이 수치 나올 때 작년에 나올 때 70%를 얘기했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80% 나왔다가 88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88이라는 80이든 88이든 이 수치라는 것은 사실 경제학 이론 속에서 보면 어디에서도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수치예요. 아, 왜 70이고 80이고 88이냐 그렇죠. 무슨 기준이냐. 누구도 설명 못해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경제학 역사 속에서 지난 수백 년간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네, 뭐 경제적으로 네. 뭐 계산을 해서 나온 88%가 아니라 지금 줄 수 있는 뭐 재정 그리고 뭐 줄 수 그렇죠. 있는 대충 나누다 보니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극단적으로는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99%를 주더라도 네. 전 국민을 안 주기 위해서 이 수치를 지금 선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가 오래전에 네. 그 박근혜 정부 때인데 아동수당 주면서요. 90% 줬죠. 90%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게 10%를 선별하는 문제 때문에. 그때도 많이 비용이, 네. 비용이 더 준다 해가지고. 네. 그냥 100으로 다 줬잖아요. 100% 다 줬잖아요. 네. 그럼 이 12% 이번에 이 구별하는 것은요. 네. 제가 볼 땐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아니, 근데 한번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상 선별하는 네. 게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예. 했는데 소득의 건보료에 또 뭐 가구 원수에 금융소득 합계도 다 따지려면 행정력이 딱 봐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정부는 뭐 지금 건보료 산정 기준으로 딱 하면 되니까 별 무리 없다 이 말이 과연 맞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건보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거 하나만 갈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1인 가구를 이번에 좀 이제 완화해가지고 확대를 좀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1인 가구가 월 소득 416만 원인 경우 이제니까는 416만 원 이하인 경우 받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연소득으로 하면 4,992만 원, 5천만 원에서 8만 원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 8만 원이 초과돼가지고 5천만 원이면서 무주택자 이 싱글이요. 네. 이 사람 못 받아요. 아. 예? 못 받고요. 네. 반면에 뭐냐면은 공시가격으로 그러니까 한 14억 원이니까 한 17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갖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요. 네. 근데 8,600만 원 정도 벌어요. 네. 이 사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재산이 적은 소득은 좀 되지만 재산이 없는 흑수저 가구는 이번에 못 받고 역으로 그러니까요. 재산은 많은데 그럼, 네, 소득이 적은 그러면, 금수저는 받고.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네. 건보려가지고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느낄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88% 고집하면서 이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나머지 한 2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국채 상환에다 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홍남기 부총리는 그랬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네. 예, 국채 상환에다가요. 네. 이 2조 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 상환 안 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였었는데 네. 예? 그리고 25만 원을 정가하게 되면 22만 원을 줄여도 다 줄 수가 있는 금액으로 계산이 됐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2조 원을 갚는 명분을 뭘 얘기했냐면요. 국가 신용등급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국가 신용을 평가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그러니까 등급 매겨서 발표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데요. 네. 소위 말해서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정부 채권을요. 네. 그 정부 채권을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하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하고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미국 정부 채권이 더 안전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나라가 더 잘 그렇죠. 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붙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 올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다른 중국 같은 그냥 일본이나 중국 같은 건 다 올라갔는데. 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네. 대한민국의 신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기재부도 가끔가다 이런 걸 또 그러니까 홍보로서 자랑거리로 얘기를 해요. 자신들도. 아, 필요할 때는 이런 걸 홍보로 그렇죠. 쓰면서 예. 재난지원금 같은 얘기할 때는. 앞뒤가 네. 안 맞는 얘기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뭐냐면 7월달, 8월달 앞으로 하반기에도 보게 되면 초과세수는 계속 거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거쳐졌고. 지금, 지금 쓰는 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친 돈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도 돈 더 거칠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굳이 그러니까 2조 원을, 네. 2조 원을 그 국채 상환할 제가 볼 땐 명분도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분들은 뭐냐면 선별 자체를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선별 자체를 이거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옹호하기 위해서.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무조건 안 돼. 1%라도 그렇죠, 빼야 돼. 이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가 신용 등급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도 그럼 지금 바로 짚을게요. 유승민 전 예. 의원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 비판하면서 예. IMF가 우리나라 부채 폭발 위험을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채무 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펑펑 쓰는 나라 국가 나중에 바닥나는 건 한순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 유승민 의원이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KDI 출신이고요. 네. 정치학이잖아요. 네. 경제학 박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로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네.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고 그럴 때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의원도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정치인이 되고 나서 좀 그러니까 그 이 사실 과거 전문가 시절에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연구자였을 때는 확인하고 했을 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떠도는 얘기를 그냥 막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구체적이거나 팩트 체크 없이 정치적인 그렇죠. 계산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렇죠. 이 국가 채무는요. 국가 채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정부 사이트든 저기 저 그다음에 그 통계청이든 간에요. 네. 이거 다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요.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국가 채무 기준.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다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채무까지 포함한 거. 네. 해가지고 되게 국제 기준은 되게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2020년까지요. 4년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4년이고 박근혜 정부 4년, 2013년부터 16년까지요. 네. 비교해 보게 되면요.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증가한 금액이 한 200조, 220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 4년간 400조 들었다 이랬는데 이거 네. 잘못된 그러니까 말이라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네. 그래서 이 수치가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굳이 이거를 맞춘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금 충당 부채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연금 충당 부채 같은 게 증가한 거를 네. 만약에 포함시켰으면은 이 비싼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연금 충당 부채를 국가 채무에다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센스 내기 어느 나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기업주가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씩 만약에 인건비가 나갑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재무제표에는요. 3천만 원이 그러니까는 아직 지급이 안 돼서도 부채로 잡힙니다. 네.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이 월급을 받는 이 직원들은 3천만 원 이상을 벌어줄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있는 부채인 거예요. 네. 이거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수입이 그렇죠. 나타나니까 사실 부채는 연금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연금도 자산이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매달 연금을 내잖아요. 납부하잖아요. 네. 공무원 군인들이요. 네.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지금까지는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70년 후에 상환할 거를 가지고 상환할 돈을 네? 상환할 돈을 그러니까 그걸 채무에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국제적인 규제도 안 맞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얘기하게 되면요. 신뢰를 자꾸만 잃게 되는데, 예? 잃게 되는데, 이 400조라는 수치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가려면 제가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어느, 어디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네. 그래야지만이 좀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는 동의할 수 없는 수치를 툭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지속 가능한지 않은 정치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을 한다는 거는 뭐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 국가신용평가사 최근에 피치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했잖아요. 다른 나라들 다 강등할 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안정적이라고 하면서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를 걱정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가주택 소유자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배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게 비슷한 재원을 쓰면서 선별 보편 지급 뭐 어느 쪽에 장점도 찾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죠. 그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요. 선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그러니까는 여기서 불만이 나오면 그 1인 가구들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지급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좀 늘린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결과를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 저기 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저 이 소위 말해가지고 노후에 그러니까는 퇴직을 하고서는 집안채 있는 분이 네.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이래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예요. 네. 그런데 소득은 없어요. 네. 예? 그럼 이분은 제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선별해서 생길 때 나타나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들이라고요.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이 사회적 비용이 이거 아끼는데 쓰는 그러니까는 2조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그 이 부분을 이렇게 고집을 할 때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다 하게 돼 있어요. 위에서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네. 그냥 그러니까 정책만 또 가이드라인만 발표하는 거고 이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다 심사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말단 저기 저 일선에 있는 그러니까는 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심사하느라고요. 일일이 다. 네. 그렇죠. 이거 하는데 바로 업무도 못 봅니다며. 네? 지금 뭐 빠르면 다음 달 말 뭐 추석 전에는 꼭 지급을 하겠다 얘기는 했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이거 이제 당장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성인 가구원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예. 이거는 왜 바뀐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작년에 가구당으로 주면서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문제들이 좀 이제 드러났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혼을 한 가정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실상 양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의 그러니까는 저기에 그러니까는 이 세대주로 네. 소위 말해 포함시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호적에는 아빠한테 올라 있지만 키우는 건 엄마가 키울 때. 그렇죠. 그럴 때 사실상 네.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살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헤어져 살고 있는데 네. 그때 아빠한테 간 거예요, 돈이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혼자 된, 이제, 그러니까, 홀로, 이제,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가정들의 많은 피해가 왔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당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각자 통장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면 그래도 잘한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인당 지급하는 건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예.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번에 88% 지급이 된 건데 행정비용 예. 이런 거 다 빼서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88% 지급이라고 하면 재원을 어느 정도 아낀 건가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 1조 원 정도 아낀 겁니다. 아, 1조 원.
예. 근데 행정력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1조 원이 과연 아낀 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는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처음부터. 네. 이 얘기를 해서 하는 이유가요. 반대를 위한 그냥 네. 정책일 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전 국민이 아니라 88%로 지급이 됐으니까 효과도 한 번은 분석을 해봐야겠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 네. 때와 88% 지급일 때 효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차 때요. 1차 때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차 때 이제 전 국민 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소멸성 지역 같은 걸 줬었었어요. 네. 일정 기한 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소위 말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그러니까 이제 유통 재벌들이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9월 달에 2차 이제 지급할 때 선별로 가면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이런 소멸성 지역 앞에 이런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줬을 때 지역 상권에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소위 말해서 이제 유통 재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피해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떠올리는 것도 기본소득 바로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공약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은 100만 원 더 주는 기본소득 공약 그렇죠. 발표했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5,2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100만 원 하게 되면 52조 원입니다. 네. 그렇죠. 52조 원을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 앞에를 주게 되면요. 최소한 52조 원 다 쓴 게 아닙니까요? 지출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 파급효과, 일종의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승수효과라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뭐, 경기도에서 계산한 건 제가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건 한 66조까지 정도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아, 52조 원을 쓰고 66조 원을 효과를 얻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1년에 매출액이요. 어느 정도 되냐면 680조 정도 됩니다. 네. 1년에 680조인데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에 그러니까 한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한 66조가 이 지역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딱 자기들의 매출에 잡히는 걸로 이게 보이는 돈인 거예요. 아, 만약에 기본급을 이런 네. 기본소득을 돈이 아니라 소멸성 예. 지역 화폐를 줬을 때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지역 화폐를 사실은 그 정부 기재부는 굉장히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게 66조가요. 66조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유통 재벌들한테 가느냐 아니면 지역사회 그러니까는 소상공인들한테 가느냐 이거 굉장히 그들한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66조가 그러니까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한 30, 40조를 그러니까는 유통 백화점에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매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요. 네. 상당히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돈을 둘러, 돈의 배분을, 재정의 배분을 둘러싼 이에 하나의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이유가 재벌 자본의 이해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모피아 얘기하는 이유가 네.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정 자원을 그러니까는 사실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과거의 재정 시스템과 다른 게 조세 시스템과 다른 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근데 기존의 조세 시스템은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재부 관료들이 배분을 했잖아요. 네. 그 배분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기업들 부실화된 기업들한테 투입한 공적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68조 원입니다. 엄청나네요. 168조 원인데 아직도 회수가 안 된 돈이요. 네. 아직도 회수가 안 된 돈이 한 60조 원 정도가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엄청난 돈을 투입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에서 국가 채무 걱정하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리고 기재부 관료들도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국가 채무 걱정하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1조 아끼려고 국가 채무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몇백조를 쓸 때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예.
기업들한테 갈 때는 기업들 지원할 때는 거기서 이건 해야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해유하고 예?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일조 아끼기 위해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기본소득 얘기를 나와서요. 하나 더 예.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얘기를 하면서 월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연간 100만 예. 원이면. 예. 이 정도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냥 전국민 외식수당이다. 이걸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 얘기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소위 인식을 굉장히 저는 그 저기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금 모르고 있는가를 네. 여실히 지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실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세금 내는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 소위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개 이제 그러니까 개인별로 쭉 추계를 하게 되면 한 2,415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는 이 돈벌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5,200만 명 중에서요. 네. 근데 이 중에서 2,400만 명 중에서 725만 명이요. 월 평균 120만 원 이하를 법니다. 한 500만 명은 월 평균 70만 원 이하를 벌어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1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상위 0.1%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2억 5천만 원 정도씩 법니다. 네. 이분들한테는 그게 외식 수당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상당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보통 사람들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다. 이걸 먼저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달에 7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월 8만 원 정도 한다면 10%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받았을 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 1인당 평균하면 25만 원 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인당 10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연간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그러니까 매달 8만 원씩 주나.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나눠서 주나. 네. 받는 건 똑같은 액수인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근데 그 돈이 적절한 돈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받았을 때도 많은 서민들이 그거 가지고 요긴하게 썼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푼돈이니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외식 수당 정도라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서민들의 생활을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어떤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너무 높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재원 마련에 있어요. 네. 국토보유세.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재정 구조 개혁하고 예산 우선순위 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토지세와 네. 탄소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비판이 거세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요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우리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그러니까 효과를 나타낼 때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양극화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갖고 있는 자원을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양극화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불평등인데 불평등의 가장 심한 곳은 자산 불평등이고요. 네. 자산 불평등에서 특히는 토지 불평등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이에요. 예? 부동산 불평등인데 상위 1%가 전체 그러니까 토지의 30%를 갖고 있을 정도로 하위 40%는 땅 한 평 안 갖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요. 네. 심하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토지 자산이요. 한국은행 자료를 제가 체크해봤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토지 자산이요. 7,300조 정도 됩니다. 7,300조요. 네. 근데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요. 12% 오른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1년에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 들어봤자 1%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12%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건데 이게 일부만 예.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에 대한 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는 얘기는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1%를 우리나라는 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국제적으로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1%를 적용할 때 한 73조가 그러니까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 여기서 한 50조 원가량을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것 그러니까 옛날 토지 자산 가치 가지고 제가 볼 땐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난해 최근 거는 73조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세만으로도 이미 기본금은 다 1인당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종부세를 그러니까는 제외하더라도요. 몫을 제외하더라도 네. 한 70조 가지고는 1인당 한 140만 원 정도가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위 하위 40%는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1년에 14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게 어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 청년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저기 저 100만 원 더 이제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혁신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 경제학자들 다 동의해요. 네.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요? 새로운 시도를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게 혁신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30 세대들이 현재의 디지털 기술을 가장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은 계층인데 이들이 지금 사실 소위 말해서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은 저임금에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가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요. 네.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 시도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청년들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대한민국의 변화도 가능한 거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더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네. 그것만큼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어디 있고요. 저는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을 해소가 됐냐 이거예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하나의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혜의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자로 봐야지. 지금 계속 그렇죠. 양극화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정치인의 입장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세 같은 경우도 한마디만 네. 더 하면요. 네. 탄소세 지금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 데 속에서 탄소세가 이미 유럽 같은 경우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지금 부담이 될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산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죠.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경제 이론적으로는 탄소세가 가장 좋은 제도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네. 교정세로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업들 그러니까 일부는 그 수입 일부는 그러니까는 산업 전환 지원에 좀 지원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 생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들 실질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득 보전을요.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그렇게 쓰겠다 썼을 때 네. 썼을 때 그러니까는 산업 전환도 가져오고 기후 변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속에서 이건 말고 다른 대안이 또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지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어떡해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다 먹을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 영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5층에서 발생한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이 유리조각에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화재의 원인이 김치 냉장고로 지목이 됐습니다. 노후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 사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경북안전기동대장이시죠.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유재용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소개를 저희가 경북안전기동대장님이시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안전기동대 대장님으로 활동 중이신데 이 안전기동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예, 저희들 그 경상도 안전기동대는요, 안전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이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응급조치와 그 조기 수습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구 활동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편의 시설을 원상으로 그 회복시키는 한편 지금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감염병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 재난 대응 그 TF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19 소방대원 플러스 또 뭐 여러 가지 예.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네,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북안전기동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좀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영주에서 불이 났잖아요. 이때 주민 네.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화재 원인이 김치냉장고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요즘 부쩍 자주 들리거든요. 네.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예, 국가 그 기술 표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김치 냉장고 화재는 총 그 1,250여 건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한 250여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김치 냉장고의 발효 원인은 그 확인 가능한 사고 건수만 해도 402건. 근데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정기적 요인으로 그 주로 장시간 네. 사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구입한 지가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 두고 청소 한번 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회로나, 회로라고 하죠. 이제 PCB라고 하는데. 네. 그 기판의 릴레이 접점의 어떤 그 연결 문제나 그리고 전력 문제로 인해가지고 접촉 불량에 따라 쌓여있던 먼지와 습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치냉장고 사면 두면은 뭐 이사 안 가면 10년 넘게 그 자리 그대로 두고 24시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화재 원인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도 김치냉장고가 다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 제품이 따로 있다고요? 이걸 뭐 알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그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그 김치 냉장고 화재 관련해서, 네.
296건 중에서 80.7%가 위니아 딤체에서 이제 제조한 네. 김치 냉장고였고 네. 해당 제품의 그 제조일이 확인되는 그 155건 중에서 87.7%가 사용한 지가 10년 이상 그 경과한 노후 제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원에서 그 김치 냉장고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장기 사용하고 있는 김치 냉장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이고요. 네. 그 이제 주식에서 그 대유 위니아죠. 예. 점검 대상 모델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네. 예, 반드시 안전 점검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다 밝혀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리콜을 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펼치고 있는데 단순히 소비자한테 모델 확인해서 리콜 신청해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나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뭐 해당 기업에서 조금 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화재 발생된 모델은 보통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이제 판매되었던 건데요. 네. 예, 김치 냉장고 총 이제 뭐 278만 대 정도인데, 이 중에서, 현재 약 45%, 126만 대 가량을 회수되었고, 네. 나머지 이제 152만 대 정도가 아직 리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리콜 그 대상 모델을 전자제품 판매점을 통해서 유통되었고, 그리고 이제 판매 시점이 10년이 지나서, 판매 이력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 연한을 이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은 그 처음 설치해둔 장소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먼지가 쌓인 상태로. 네. 그래, 이런 것들 사례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리콜이라든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 내용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거, 리콜을 실시한 2020년부터 12월 이후 4개월간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한 화재만 해도 약 50여 건이 파악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이나 리콜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당 기업과 우리 그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이제 연계해서 네. 직접 이제 어르신들을 그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가서 예,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분들은 아무리 그 모델명을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작게 써있는 걸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걸 또 전화해서 리콜을 따로 신청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기업이나 이런 관에서 지자체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해당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김치냉장고도 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치냉장고 등은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일부 이제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이제 부품이나 그 전기 배선에 어떤 전력 성능이 이제 떨어지고 네. 그 내부에 먼지가 쌓여서 누전이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적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뭐 보면 부품이나 이제 전기 배선 노후 그리고 전력 성능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먼지나 습기 같은 게 차서 전기가 통하는 트래킹 누전이라고 하죠. 트래킹 단락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전력 누수인데, 예, 이런 것들이 그, 김치 냉장고 제품에서 이제 사용 기간을 10년 이상 경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래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커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이제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품은 습기와 먼지를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라면 네. 자주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품과 이제 벽면 사이의 간격을 약 10cm 이상 띄워서 설치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원선과 이제 전원 플러그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사용하다가 연기나 또는 그 타는 냄새가 나면 바로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김치냉장고 사용에 주의할 점을 알아봤는데 여름철에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가전제품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끝으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날이 더우면 무더기가 찾아오면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먼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전문가였던 점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가전 제품들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가열, 그런 이제 가부환, 전선 노후, 문어발식 콘센트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표면에 이제 그 적지를 시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전제품 사용 주의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가전제품 사용 늘어나는 여름철이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안실련 유재용 대표였습니다.